안녕하세요. 핸드폰 산업소 동의보감 컨설팅 약조TV입니다. 오늘은 제 사무실에서 중년 남녀들에게 아주 좋은 성기능에 특히 좋은 강정 약술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봐두셨다가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성기능에 사실 좋은 약술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활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활용하시면은 효과가 매우 좋고요. 그러나 만인이 전체 다 효과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가 아주 천천히 더디게 나타나는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들은 바로 나타나는 분도 계시죠. 그만큼 사람의 몸은 천차만별입니다. 자,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봉지는 약 봉지는 아마 여러분들 얼마 전에 들어보셨나요? 한방 약술 제로입니다. 즉,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궁중 전통 한방 약술이라고 그러죠. 자, 여기 있는 재료 한번 볼게요. 도깨주, 즉, 대머리 독자에 닭, 개, 술주자, 대머리, 즉, 닭을 대머리로 만들었다는 아주 귀한 강정 약술이고요. 자, 그 옆에는 볼게요. 옆에는 보자. 자, 자음 흥량주. 이것도 남자들의 발기부전, 성욕 감퇴, 조류에 아주 귀하게 쓰는 강정 약술 제로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자, 뭔가 가봅시다. 아, 칠보주. 자, 이 칠보주란 이름은 일곱 칠자에 보물 보자. 즉, 일곱 가지 보물 같은 약재로 술을 담는다 하여, 칠보주 이름 지었고요. 이 칠보주의 주 약재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재료는 백하수오, 그 다음에 당귀, 우설, 또 보자. 자, 여기 있는 거는 산수유, 뭐 구기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백복령도 들어가 있고요. 이 칠보주도 성기능에 매우 좋고 그 다음에 술 맛이 아주 끝내줍니다. 정말 좋죠. 자, 여기 있는 보니까 칠보주, 여기는 자음흥량주, 여기는 도깨주. 참 정말 좋은 약술들입니다. 자, 지금 제 사무실 앞쪽에 제가 직접 담아놓은 술들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맨 앞쪽에 지금 이거는 칠보주, 그죠? 보이죠? 또그 옆에는 십전대보주. 자, 보이시죠? 십전대보주라고, 그죠? 십전대보주. 아마 우리 보통 사람들이 십전대보탕 해가지고 먹는 아주 귀한 한약이죠. 지금 보시는 책은 제 저서입니다. 맨 왼쪽에 책은 약촌의 필독서 산약초 가정 100가입니다. 주로 초보자를 위한 편집이죠. 선명한 사진과 간결한 내용으로 편집되어 있고요. 주로 우리 생활 주변에 많이 활용하는 즉 산약초 위주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빨간 책은 발효와 생활이죠. 즉 효소 전문 책입니다. 이곳에는 물이 많은 재료를 담는 효소라든지 또는 물이 한 방울도 없는 재료로 담는 효소 등등 다양하게 편집되어 있으며 이책한 권이면 아마 효소 전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한국인의 약술, 즉 약술 전문 지침서입니다. 이곳에서는 한 가지로 담는 단방 약술 또는 두 가지 이상으로 담는 복방 약술, 그거 외에 궁중 전통 한방 약술 등등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약술에 관련된 내용들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보약, 그 보약제를 가지고 담는 술이 십전대보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것도 주공백세주를 하여 이것도 아주 귀한 최고의 보약제로 담는 술이고요. 뭐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자 칠보주, 도깨주, 자음흥량주 이런 재료를 가지고 담은 전부 다한 말짜리 통입니다. 자, 제 손바닥에 지금 보이는 이 약재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다고 하는 백하수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칠보주에 이 재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시죠? 대단한 약술들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약술 꼭 집에 담아 두셨다가 조석으로 한 잔씩 드십시오. 술은
만병의 약이라 그랬죠. 또는 만병의 독이랬습니다. 잘 먹으면은 술보다 더 좋은 약은 없고요. 아마 술에 찌들리고 술을 잘못 먹으면은 온갖 질병을 불러오고 애미애비도 몰라보는 것이 바로 술이죠. 여러분들 이 술 잘 담아서 정말 조석으로 한두 잔씩 꾸준하게 드셔 아주 좋은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